최영 장군과 변할열 장군이 지키려고 했던 나라. 918년부터 1392년까지 474년간 존속되었던 고려입니다. 그분들이 지키려고 했던 고려의 마지막 국왕, 고려의 34대 왕인 고려 공양왕입니다. 공양왕은 왕위에 오른 뒤 4년 만인 1392년 공양군으로 강등되어 원주 삼척으로 옮겨둔 뒤 139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1416년 다시 왕으로 복권되어 무덤도 왕릉이 되었습니다. 고려 공양 왕릉 릉은 무덤 두 개가 나란히 자리한 쌍릉입니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 왼쪽이 왕, 오른쪽이 왕비 순비 노씨 무덤이라고 합니다. 왕과 왕비의 봉분 앞에 각각 묘표가 있는데 비석과 성물의 모습을 보아 조선 초에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두 봉분 가운데에 고종 때 세운 것으로 보이는 표석이 있다고 합니다. 공양왕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우왕과 청왕을 죽이고 공양왕에게 왕위를 맡기는데 고려가 아닌 조선의 왕 이성계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고 이성계가 후한을 없애기 위해 자신을 죽이러 올 것을 예감하고 수도인 개경의 궁궐을 탈출해 무작정 남쪽으로 내달렸다고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사방이 캄캄해졌을 때 산 저쪽에 불빛이 하나 보였다고 합니다. 그곳은 절이었는데 문을 두드리니 한 스님이 나와 왕의 행색을 살피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고 합니다. 스님은 쫓기는 임금을 숨겨주었다가 자칫 화를 입을 수 있어 저희 절은 위험하니 동쪽으로 10리 정도 떨어진 한 누각에 가 계시면 저희들이 매일 수라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공양왕은 그 누각으로 가 절에서 날라주는 음식으로 연명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식사리라는 명칭이 유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공양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평소 왕이 귀여워하던 청삽살개가 어느 연못 앞에서 자꾸 짖다가 돌연 물속으로 뛰어들어 빠져 죽었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연못에 물을 퍼내자 그곳에 옥새를 품은 왕이 왕비와 함께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비통에 잠긴 친족들이 연못 뒤에 조그만 봉분을 만들어 왕의 시신을 안장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이곳은 왕릉골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왕의 시신이 있는 곳을 알린 충견 삽살개를 기리기 위하여 다른 왕릉에서는 볼 수 없는 개 모양의 석상이 있다고 합니다. 공양왕이 생을 마감했던 삼척에도 고려 공양왕릉이 있습니다. 그곳은 민간에서 오랫동안 구전되어 왔고 강원도 기념물 제71호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양 공양왕릉은 조선 왕조실록과 고양 군지 등의 문헌의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고양시에 있는 공양왕릉이 진짜다 라고 하여 고양 공양왕릉은 사적 제19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릉. 왕릉 뒤로는 외손들인 정씨, 신씨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소하고 소박한 왕릉인 고려 공양왕릉은 국운이 다한 고려왕조의 비애를 느끼게 합니다.